정확하게 등장하는 다음 도전자. 지금부터 이 어메이징한 남자 김영훈의 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혀 긴장한 기색 없이 무대를 휘어잡는 춤 실력. 오, 영훈이 춤 살아있네. 후끈 달아오른 분선장의 열기, 발표 역시 기대되는데. 영훈 학생은 혹시 뭐 연예인 할 생각을 없나요? 뭐 개그맨이나 뭐 이런 쪽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김준현 느낌 난다는 소리 있어요. 이제 비슷하네요 좀? 고래? 예.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비행기는 어떻게 만들까 제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혹시 버드 스트라이크, 조류 충돌이라고 하십니까? 작은 새 한 마리라도 비행기와 충돌하면 수백 명의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 이 조류 충돌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자동차의 경음기와 같은 장치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ABSS입니다. 조류 충돌 예방 장치란 뜻입니다. ABSS는 비행기와 충돌 위험이 있는 새가 레이더에 방지되면 새에게 전파를 쏘아 새가 피하게끔 하여 조류 충돌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ABSS를 통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비행기를 만들고 싶습니다. 안전을 제일로 생각하는 김영훈 도전자의 발표. 큰 말을 들어주세요. 하나, 둘, 들어주세요. 과연 결선에 진출할 수 있을 것인지. 합격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일단 김영훈 학생 오늘 발표를 보니까 끼도 대단하고 아이디어 자체를 자동차와 항공기를 연계시키는 그 아이디어가 또 가중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재다능한 김영훈 도전자 합격. 멋졌어. 합격입니다. 누구보다 맛깔나게 준비해서 제가 우승할 겁니다. 화이팅! 열정 가득한 모습 결선에서도 기대하겠습니다. 꿈의 기업을 향한 도전은 멈추지 않는다. 하지만 결선의 높은 문턱에 연이어 탈락자 속출. 떨어졌습니다. 떨어졌어요. 과연 다음 도전자의 운명은? 저는 경북항공고 항공정비과에서 온 김범석이라고 합니다. 입학 전 95kg였던 몸무게에서 이렇게 70kg 그리고 튼튼한 체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살을 뺄 수 있었던 비법은 이 줄넘기였습니다. 살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줄넘기 신공. 1차 도전! 아하, 실패. 더 할 수 있습니다. 계속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실수를 만회할 수 있을까? 상처뿐인 개인기를 선보인 김범석 도전자. 과연 발표는? 내가 만들고 싶은 항공기, 초대급에서도 운영이 가능한 빌라잡이라는 그러한 비행기를 개발하였습니다. 이 비행기는 분해된 상태로 가방에 넣고 수리가 가능합니다. 정차를 하고자 할 때는 신속하게 꺼내서 조립을 한 마침도 이륙시켜서 주변 지역을 정찰했습니다. 근데 주변 지역을 정찰하다가 적의 예상 경로가 발견됐다. 그럼 그 지점에 지뢰 혹은 원격 조정이 가능한 폭탄을 설치하여 적들에게 타격을 가할 수 있습니다. 초대급 UAV의 무인 항공기를 만들어서 운영하겠다. 아이디어는 좋은데 실제 저렇게 하려면 어떤 기술이 필요할 것 같아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좀 더 큰 GPS 수신 장치를 놔둔다면은 뭐 좀 더 먼 작전 범위를 갖게 되고 이렇게 항공 수송 능력도 올린다면은 이것은 가능한 일로 봅니다. 하나, 둘, 들어주세요. 김범석. 땡. 합격입니다. 김범석 도전자 진정성 있는 발표로 합격. 붙었어. 구매비요 제가 갑니다. 기다리세요. 파이팅. 결선에서도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도전자의 항공기 아이디어는? 제가 일단 제 항공기 아이디어에 앞서서 틸트 로터기에 대해서 설명할 건데 비행기의 빠른 비행 능력과 헬리콥터의 수직 이착륙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틸트 로터기입니다. 이런 좋은 점을 가지고도 왜 상용화가 되지 않을까요? 바로 안전성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정성이 떨어지는 틸트 로터기와 날개 없는 선풍기의 원리를 이용해서 날개 구조를 확 바꿔서 이거를 조금 더 다른 곳에, 좋은 곳에 사용하자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 아이디어는 어디에서 얻게 됐습니까? 아바타라는 영화를 보고 좀 착안을 해서. 근데 그 아바타 영화는 좀 실현 불가능한, 현재는 실현 불가능한 거고 제가 조금 바꿔서 좀 더 실현 가능하게끔 제작해 놓은. 하나, 둘, 들어주세요. 학생 합격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좋은 거예요. 그리고 아이디어도 좋았고 그게 또 구체적으로 실행 방안까지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창의력 넘치는 아이디어.